거창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논란과 관련해 구인모 거창군수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이들은 군민의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연극제 상표권은 애초 매입 대상이 아니었으며 연극제에 특혜를 준 계약으로 거창군이 불리한 소송에 휘말려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연극제 측에는 엉터리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26억 감정가에 대해 비난을 쏟아부으며 당장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한편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거창군 사이 상표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올해 열리지 않았습니다.